그러니까 진짜 찍은 거 같아요.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알았어요. 결혼하면 인기가 떨어질 거다. 떨어질 거다. 근데 무조건이었어. 제가 데이트, 연애를 6년 했거든요. 6년을 연애하고 내가 만약에 이 여자하고 결혼 안 하면 이 여자 인생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리고 당시에 장인어른, 아, 우리도 장인어른도 그 석단으로 갈려는데. 탄광 보낸 장인어른. 같이 갈 뻔했네. 대한석단 공사 계셨거든요. 이제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. 연예인이 아니고 그분이 볼 때는 제가 딴따라예요. 그렇지. 옛날에는 좀 그랬죠. 딴따라잖아요. 그래서 아 여기서 은퇴를 하고 결혼부터 먼저 하자. 그래서 그냥 신문에 결혼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네. 근데 딱 결혼 발표하고서 하루에도 12번씩 후회도 되고. 그치. 예. 네. 후회도 되지만. 할 것 같아. 아니야, 어차피 할 거라면 해야 돼.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51%는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해요. 49%는 후회가 된다.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이제 애를 낳고 맨날 뭐 너무너무 힘들게 활동하다가 결혼을 딱 하는 순간 저는 모든 걸 다 놓고요. 집에서 바둑만 뒀어요. 친구도 불러갖고 아이스크림 한 통 들고 아이스크림 퍼먹으면서 살은 쪄가고 근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. 근데 와이프가 벌어온 돈 갖고 밥 먹고 나는 바둑 들고 야, 근데 그게 나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. 와이프 발목을 잡으셨네요. 너무너무 좋았는데 한 2년쯤 지나니까 이게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. 내가 이상한 사람 된 것 같고 와이프한테 일하라고 시키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음반도 내고 이제 했는데 음반을 딱 내고 활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. 예전에 내가 무대에 나가면 이 소리가 달랐거든요. 막 하고 내가 바깥에 나가면 막 저희 뭐 경찰차가 와갖고 우리를 호위해갖고 나가야 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는데 이게 점점 반응이 없는 게 보여요. 내가 결혼하는 것과 동시에 끝이에요 아이돌들은. 그 당시에 그 당시에서 한 사람의 남자니까. 그 당시에 끝이라고. 근데 그거 갖다 감내하면서 했는데 못하겠더라고 나중에 신이 안 나는 거야. 근데 김정규 씨.